지금부터 자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한국어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 또는 서브루틴 또는 프로시저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영어로는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은 프로시저, 즉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불리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정리, 정돈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은 부품을 만들고 이것을 결합해서 더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테크닉이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입니다. 많은 컴퓨터 언어가 이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C입니다. 그런데 몇몇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메소드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된 메소드와 변수들을 모아서 그룹핑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만든 수납상자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또 이런 방법론을 언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언어들을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객체지향을 매우 편협하게 정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편협한 것이 유용할 때가 있어요. 객체지향을 처음 만나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메소드와 변수를 그룹핑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는 단순한 정의와 인상을 바탕으로 객체지향의 다양한 얼굴을 풍부하게 익혀나가세요. 천천히요. 지금부터 우리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인 객체지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코드를 단정하게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분신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고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자식 클래스에게 물려주는 상속을, 또 클래스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같은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찬란한 기능들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